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러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귀한 이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가 전에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리고 아주 이 유대 계층에 있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율법과 전통에 아주 충실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거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데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전에는 나의 능력, 내 힘, 내가 배웠던 거 한 번 이런 거를 자랑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그러한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전에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재능과 내 권세를 자랑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죠. 북한에서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어리서부터 총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깡패가 됐단 말이에요. 깡패. 깡패가 돼가지고 자기 주목을 자랑했었는데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죠. 주먹을 쓰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에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이 깡패에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교만한 거죠. 우리 인생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는 맞지 아니하는 폐역한 삶을 사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의 DNA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이 욕심만을 채우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준 것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는 사도 바울 선생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부모들에게 그렇게 아주 속썩이던 자녀들이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우리 이 조상들 보게 되면, 우리 김해 김씨의 이 조상들 보게 되면, 우리 그 이 할아버지가, 옛날 그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효도했냐면, 그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코에서 막 코피를 쏘는데, 그 아들이 코피를 쏘는 것을 어찌 땅에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겠냐. 아버지의 이 지혜를 어찌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코피나는 것을 입으로 다 이렇게 이 닦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해 김씨의 삼형파는 효자 중에 효자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효를 다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어찌 이 땅에서 잘못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게 되게 되는 그 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교회에서의 그 직분은요, 내가 뭐 열심히 있고 충성돼서 하나님께 헌신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여겨준 거죠.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마음처럼 효할 수 있겠어요? 아, 그냥 효자 자식이라고 여겨주는 거죠. 100분의 1만 하더라도 효자 자식이라고 부모가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행하는 모습, 그 조그만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충성되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세상의 직분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게 되면 석사, 박사가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 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직은요, 이 세상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러한 직분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직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직분에 대한 값이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죠. 오늘 특별히 우리 조두영 할아버지 만 97세, 만 97세가 되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명예 장로로 추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 뭐 명예 장모님이 신앙이 막 이렇게 좋고 막 많은 걸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대용 할아버지가 노년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주일 성수 빠지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다는 데에, 예. 여러분 97, 8세의 그 나이에 예? 여기 오게 되기 때문에 세네 번 타고 오는 데에 예? 다섯 번 가양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다섯 번을 타고 오는 데에 예?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명예 장로로 추대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빠지지 않고 그 다섯 번을 그
하면서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에? 에? 그것 때문에 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오늘 명예 장로로 추대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권찰님 다 이렇게 직분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냥 때가 되면 교회에서 주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빠질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중도에 사고 나면 못 와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게도 절대 못 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눈을 해도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디영 할아버지 영광스러운 이 임직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건 딱 두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형도 행했다는 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박사니 뭐 사장이니 회장이니 이거 다 하늘나라에서 그건 아무것도 안 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은 딱 교회에서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그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만약에 제 얘기를 롯의 사기처럼 농담으로 여기면요. 그때 가서 상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는 일생 한 번에 이 땅에서의 살아나가는 기회를 줬단 말이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와 감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게 될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